이번 영상은 사업가 영상이고요. 주말에 사업가 영상을 올렸는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우고 이렇게 새로 올리게 되었네요. 이제 3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번에 비교 상대 같은 경우는 같은 슈퍼하머를 가지고 있는 공격형이고, 요번에 경직 패치가 돼서 떠오르고 있는 미카랑 비올렛처럼 감전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다렐이고요. 요즘 거의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요렇게 다렐을 정했습니다. 네, 요렇게 3강에 템은 약간 다른데 5성템을 강화를 한 상태라서 비슷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바로 모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가가 큰 화면이고요. 지금 다렐은 먼저 슈아가 발동이 됐죠. 네, 이동속도는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둘 다 한 덩치 하기 때문에 약간 느린 것 같죠. 자, 둘 다 이제 슈퍼하머가 이렇게 발동이 됐는데, 다렐 슈퍼하머는 좀 커서 다렐이 쏙 들어가는데, 사업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머리랑 발이 튀어나오죠. 패시브라서 그런지 공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요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평타를 보게 되면은 사업가는 원거리 단일 평타고, 다렐은 근거리 광역 평타라서 좀 다른 편이고요. 스킬을 보게 되면은 둘 다 광역인데 데미지는 센 편이고요. 그래서 몹이 몰렸을 때 저렇게 스킬을 쓰면은 시원하게 정리가 되는 편이죠. 자, 일단 첫 번째 지역은 다렐이 좀 더 빠르게 통과를 했고요. 네, 다렐 같은 경우는 저렇게 큰 망치를 들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거리가 짧아서 저렇게 몹한테 딱 붙어서 계속 때리게 되고요. 평타나 스킬이나 저렇게 딱 붙은 상태로 쓰기 때문에 체력이 좀 더 빨리 깎이는 것 같고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파우스트 같은 경우도 맨손인데 원거리에서 공격을 하는데, 다렐은 저렇게 망치를 들었는데도 완전히 딱 붙어서 때리는 거 보면은 약간 다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딱 붙어서 공격하다 보니까 체력도 사업가보다 낮아져 버렸죠. 네, 거미는 일단 사업가가 먼저 처리를 했고, 네, 다렐은 아쉽게 교체가 되었죠. 네, 보통 공격형 3강이면은 거미 나오는 곳에서 교체가 많이 되는데 사업가는 일단 넘어왔고요. 저 거미가 아무래도 공격형 상타를 나누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업가는 저기를 통과했고요. 흑령 같은 경우도 영혼석을 끼기 전에는 저기가 좀 간당간당했는데 이제는 아마 통과가 될 것 같네요. 네, 막보 지역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다렐 쪽은 지금 저걸이 나와서 요번에도 클리어는 다렐 쪽이 더 빠를 것 같네요. 사업가도 일단 여기서 교체가 됐고요. 아무래도 3강은 여기까지 한계인 것 같죠. 네, 일단 다렐 쪽이 먼저 클리어를 했고요. 다 저걸이 저렇게 피니시 모션을 하고 있고, 둘 다 사냥 속도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안정성은 사업가가 좀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